축의금 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며 얼마를 내야 민폐가 아닐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. 한 유튜버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뒤늦게 인기입니다. 스테이크를 대접하는 대신 간단한 다과 정도 제공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입니다.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왔는데 밥 한 끼 6만 원, 7만 원짜리면 그렇게 비싼 밥을 대접하면 어떡해.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그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걸 상대한테 떠넘기는 거잖아. 누리꾼들은 축의금이 품앗이 문화가 된 게 안타깝다. 다과 정도 하고 예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. 웨딩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평균 예식 식대 비용은 8만 원으로 일반적인 축의금 액수 5만 원보다 높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러한 축의금 논쟁이 축하의 의미보단 교환의 의미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